파선 물도 맑고 물을 따라서 내가 왔어.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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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한다. 개골이 춤추며 노래를 부른다. 산들 산들 바람아 불어라. 둥실 둥실 저 구름아 멈춰라. 도전하는 것은 못 해봤던 거나 또 내가 못하는 것, 신선하게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꼭 못하든 잘하든 한 번씩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한 가지 그 칭호가 안 붙고 그냥 뭐 배우라고 그랬다가 국악인이라고 그랬다가 방송인이라고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칭호가 붙는 게 저의 그 도전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멀티 배우라고 저를 부르는데 지금 또 멀티 취미자입니다. 어릴 때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 골목대장으로 해서 늘제 공연을 만들었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얘기들을 껴서 동네 애들 모아놓고 다 가르쳐서 내가 연출하고 굉장히 그 아빠의 연출력, 또 엄마의 그 연기나 창 이런 것들로 해서 초등학교 때도 한참 내가 놀이가 바로 그 공연, 무대 공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기에 나도 여기 있어요. 뜬금없이 달밤에 함께 가야금이나 한번 배워볼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박귀 선생님. 박귀 선생님한테 나를 데리고 가서 운당역 안에. 그랬더니 박귀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저 국악을 하면 남들은 10년 해도 너는 3년만 하면 된다. 왜냐면 네 엄마 피가 어디를 갔겠냐. 이러면서 나를 가자마자 전소자를 시켰는데, 그때 누가 전소자였냐면 저 안숙선 선생이 1호였고 내가 2호 전소자가 된 거예요. 늙은 몸이 광주양을 보자고 한조도 못하는데 한평천지 땅땅 늙은 몸이 땅땅 다당땅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배울라 노래할라 막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재능은 있다고 선생님이, 아직 공력은 없지만 목구성 다 따라가고 이제 이런다고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나도 실력이 없는 건 알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보려고 막 애를 쓰시고. 그래서 박규희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큰 스승한테 배운 게 많았습니다. 유치에서 자체적으로 마당놀이를 만들고, 국립극장에 그 야외 그 지금 주차장 된 데다가 야외에다가 치고, 겨울에 한두 달씩 하면 관객이 눈이 오든 꽉그 많은 관객들이, 10만 명의 관객들이 온다는 건 관객들이 우리 마당놀이를 3, 40년 끌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명의 연극 배우들이 이름이 알려지고, 마당놀이의 스타가 윤문식 씨나 이렇게 이제 3인방이 나온 거죠. 가장 한국적인 연극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국악을 정통으로 배우고 싶은, 또 듣고 싶은, 그러니까 마당놀이를 본 사람이 우리의 고전에 대한 춤사위에서 무용 쪽을 보고 싶고, 또 음악도 듣고 싶고 소리도 배우고 싶고 이러면서 창극으로 가고, 창극 보다가 판소리로 가고,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마당놀이라고 보거든요. 송승환 씨가 판을 열어주면서 나한테 작품도 정하고 연출도 정하고 다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연출은 손진책 씨를 내가 이제 초빙을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왜냐면 뭐 혼자 나오는 거니까 모노드라마를 처음 하게 됐지. 근데 그게
한국의 근대사를 거기다 녹여가지고 새로운 작품이 탄생된 거예요. 근데 1인 32역이었어. 김성년은 연극 배우가 저렇게 잘하는 배우가 있었네 라고 나를 다시 재인식시켜주는 작품으로 그 해에 대한민국 상이라는 상은 내가 다 탔어요. 벽성 예정으로. 산길을 가자니 세상에 꼭 우리 둘뿐인 것 같아요. 요새 연애 하지만은 그런 데이트는 못 해봤을걸요. 저 같은 경우는 국악만 하지 않았고 연극으로 갔고 연극을 하면서 또 뮤지컬이나 다양한 분야들 그리고 인접 예술들을 같이 보면서 24시를 사는 게 아니라 25시를 살면서 노력하는 거 하나하나 그런 과정이 문을 하나씩 열게 하는 과정에 교수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국악대학에서 애들 커리큘럼부터 내가 바꿨어요. 소리하는 학생들에게는 연기와 춤을 4년간 배운다. 그러니까는 이게 융합 복합적인 게 판소리인데 하나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학점짜리 만들어 갖고 막 스물 몇 시간씩 갈퀴고 진짜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내가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단원들한테는 이혼했단 말이 들을 정도로 내가 중앙대 가서 진짜 몸을 불살르면서 교육에 힘을 썼고 우리 음악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지 창극뿐만 아니라 마당놀이와 우리 음악극이란 극음악일까 음악극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론적으로 저한테 이제 양식이 되는 그 학교 생활이었어요. 예술감독으로 갔을 때 이때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이 창극이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폐왕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무한도전해서 결과적으로는 작품이 잘 나온 것도 있고 못 나온 것도 있지만 늘 논란의 대상이 됐고 그 논란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고 마지막 트로이언들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한테 오라 20개국이 예약이 됐었어요. 원 없이 7년 동안 최장 기간 동안 창극을 무한도전으로 실험해 본 거는 내 인생의 또 한 가지의 그 도전에 대한 성공이었다. 마당놀이 하면서 판소리 오바탕 배우고 연극할 때 국악과 교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국악계 교수로 가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내 비전 생각하고 가야 될 이정표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창극단에 가서 할 수 있는 안목과 내 그 목표가 생겼고 내가 하는 것들이 꼭 준비가 돼서 다음 거를 하게 되고 근데 인생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 함께 걸어요. 당장 그만둬야지 라는 마음도 하루 12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딛고 넘어가면서 하나의 탑들이 쌓였는데 모래성 같지만 그래도 흔적을 남겼고 누군가는 또 제2의 도전을 또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후배들한테나 제자들한테 하나의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활짝 열고서 지난 아픔을 모두 다 잊고 활짝 웃어